안녕하세요. 달갱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고 무지개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앙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분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큰 앙무가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앙무가 조금 작은 아이들도 나오기는 하지요. 요즘은 사랑목에 가려져서 앙무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묵둥이가 농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멋지죠. 이렇게 예쁘게 심겨져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서초구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릴리패드 이렇게 상큼하고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은 두수가 아주 많죠. 가격도 릴리패드는 그렇게 몸값이 거하진 않아요. 릴리패드 가격이 만원 하거든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요즘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 살짝 잠을 잘 때도 물을 조금씩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을 너무 굶겨 놓으니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릴리패드 너무 예쁘네요. 두수는 아주 많아요. 다 예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두수도 많으면서 이 아이들이 적심군생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몸군생 같아요. 한몸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자구가 많이 달아주기 때문에 원래 이 아이들은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있는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요 근래도 비올레트가 다양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 아이들 보니까는, 저도 보니까는 이렇게 이 몸에서 자구들이 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에 따라서 꽃을 보고 잘라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올레트도 꽃을 보고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올레트, 이 크라실라 속 아이들은 향기가 좋든가 아니면 꽃이 예쁘든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꽃을 보고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올레트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꽃대가 올라와져 있네요. 제 거는 꽃이 피고 다 지어서 잘라준 상태입니다. 이 꽃을 보고 나서 저도 여기 가운데 생장점에서 꽃이 나왔기 때문에 잘라주었어요. 나울은 이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수도 있고 엄마 몸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자구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축전이 요 아이들은 다 분지를 해서 두수가 아주 많죠. 좀 이제 통통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베란다에서는 좀 늦게 분지를 탈피를 하나 봐요. 요즘 탈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전은 가격은 2만원. 이렇게 두수가 얼굴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화분에다 지금 이 풀분에 있어서 그렇지 화분에 심어 놓으면 참 예쁘겠어요. 두수도 많아서 동시에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죠. 레드법사도 새로 들어와져 있는데요. 레드법사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레드법사가 빨갛게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조금씩 이제 수영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헤라가 있어요. 헤라가 이렇게 3두 큰 얼큰이 헤라가 있고요. 얼큰이 헤라는 가격이 3두 25,000원 하고요. 이렇게 3두 얼굴이 작은 아이들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이 정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꽃대목 철화가 나와있어요. 꽃대목 철화가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도 예쁘고 꽃대목은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게 철화가 꽃대목 철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꽃대목 철화 요즘 철화가 종류별로 아주 많이 나와요. 철화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철화가 24,000원 하네요. 꽃대목 철화 꽃대목도 나오면은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 아이는 꽃대목 철화네요. 조금 굳혀져서 입장이 짧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긴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는 원통으로 되어진 듯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4개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랜덤으로 가겠지요.
로사로와 이 아이는 16만원 엄청 큰 아이 소개해드렸죠. 대품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로사로와 빨갛게 물들면 인기가 그때 이제 인기가 딱 폭발을 하겠죠. 아, 펜지철화예요. 펜지철화도 다양하게 항상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색감이 다 빠지니까 펜지나 레몬로즈 철화나 파스텔이나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오네요. 예쁘게 철화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묵어져야 색감이 엄청 예쁘죠. 이렇게 묵둥이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다 같이 있는데 가격 착하게 9,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빵빠레 철화도 나와 있어요. 빵빠레 철화 너무 귀엽죠. 슝슝슝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빵빠레 철화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바이올렛 퀸 가격은 3,000원. 바이올렛 퀸은 가격이 조금 착하죠. 이게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이고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도 살짝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햇빛 양하고 물 조절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빵빠레 철화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살짝 웃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햇빛 양하고 물 조절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파이브스타인데요. 파이브스타가 옆에 있어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남아서 묵둥이가 된 아이예요. 묵대 보이시죠? 묵대가 이렇게 있어요. 사두, 묵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요. 오두, 분지를 해서 오두까지 되어 있네요. 옆에 하나 있길래 제가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묵었어요. 완전 묵둥이네요. 이렇게 묵대가 완전 꿀벅지가 되었어요.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헤르메스 같은데 이 아이도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게 있네요. 옆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그네스 로즈도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 이렇게 이뻐졌어요. 아그네스 로즈가 이 아이들이 두수는 이제 더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바글바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은 작아지면서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드는데 지금은 꽃대도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이 아이들 휴밀리스 소개해드렸죠? 휴밀리스 이렇게 수영이 위에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는 아이들.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네요.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월금도 이 아이들이 살짝 몸값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들인데 몸값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빨갛게 물들면 또 인기가 아주 많아지지요. 이런 아이들 월금 가격은 3만원 하고요. 골든비스도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도 묵어졌어요. 이 아이들 완전히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약간 농분에 심으면 예쁘겠죠.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입장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지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수는 조금 달라요. 세포트가 있는데 조금씩 다른데 가격은 13,000원 하고요. 먼노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45,000원 하고요. 먼노 45,000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먼누가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는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층수가 이 정도 돼서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이 아이가 7,000원 하고요. 철화가 있어요. 철화가 조금 몸값이 있죠. 이 아이들 오렌지 먼누 철화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먼누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렌지 먼누가 아니라 먼누 철화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묵은둥이 이렇게 있답니다. 소마 젤란이라는 아이는 가격은 24,000원 해요. 소마 젤란이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구들이 요즘 창들도 물이 살짝 빠진 아이들도 있고 원래 이렇게 빨간 아이들은 조금만 빼고 원래 색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레드시도 있어요. 레드시도 너무 통통하죠. 그런 아이들은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주디스는 요즘 착한 아이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주디스는 가격은 이런 아이들은 10만원씩 하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아이들 이렇게 10만원씩 하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이 아이들 처음에 나올 때 가격이 10만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구도 나오네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네요. 자구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드 카페 철화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철화는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이렇게 조금 잔잔한데 레드 카페 철화는 요 입장이 통통하면서 조금 더 길쭉길쭉한 모습이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색감이 빠진 아이들은 빠지고 라인으로 조금 붉게 색감을 발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레이첼 철화도 이렇게 색감은 빠졌죠. 이런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힐링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대전송 철화예요. 가격은 4만원. 이 아이들도 색감 많이 뺐죠. 주황색으로 나중에 물이 들 것 같아요. 예, 물이 드는데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품들이 들어와져 있는데, 어머 진짜 다글다글하죠. 이 아이는 철화가 더 많이 있고, 이 아이는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이아 로즈라는 아이,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 다이아 로즈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4만원. 충수는 이 정도 많이 있어요. 충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4만원 하고요. 우리 연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만원. 삼두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자구가 나와서 5두까지도 되어져 있고요. 마유에이도,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지면서 색감이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뻐졌네요. 2두인데 2만원. 외두나 2두나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멜리나예요. 멜리나도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입장수, 층수가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샤벳은 가격은 16,000원 하네요. 샤벳은 이런 모습에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콜렉션 대품인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5만원 하거든요. 대품이래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이제 가을 되면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들겠죠. 콜렉션인데 이 아이들이 굳혀지면은 살짝 나탐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타미르스 가격은 24,000원 하거든요. 타미르스예요. 이 아이들 타미르스라고 합니다. 24,000원. 주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레드진이에요. 레드진도 이 아이들 가격은 24,000원 하네요. 레드진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가운데 이렇게 살짝 초록색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헬리오스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약간은 검붉은 피멍처럼 검붉은 피멍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적은 아이들은 아니고 기본 사각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트럼소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커져. 이 아이들 조금 더 큰 분에다 심어 놓으면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모종포트에서 오랫동안 굳혀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거의 모종포트가 삭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트럼소 하나씩 키우셔서 가운데 물들게 묵은둥이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딸기처럼 묵은둥이 되면 가운데 빨갛게 물들잖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네요. 이렇게 또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겨울, 여름에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착한 아이들로 구입을 하셔서도 예쁜 아이들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민 가격 3,000원 하고요. 애플민도 두수는 이렇게 조금 많은 아이들이에요. 애플민도 이렇게 있고요. 이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슬이 이렇게 색감은 이 정도 빠졌는데도 예뻐요. 그래서 사두 조금 큰 화분에 심겨놓으면 이 아이도 조금은 폼이 더 날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쁜 아이들이네요. 블랙 연꽃 바이솔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자구들이 나와요. 저는 이 아이가 이제 화분을 옮겨줬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조금 큰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동금도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전동금이 노란 꽃도 펴서 예쁘지만은 아주 귀여워요. 솜털 같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물들면 이 아이들이 색동저고리처럼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몽환의 여왕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몽환의 여왕도 조금 굳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노도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굳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입장 층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작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 조금 크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000원 하고요. 미홀도 저도 굳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분에 분갈이 해서 놓으면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저 살짝 작은 농분에다가 이 아이를 딱 하나, 얼굴이 큰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 딱 하나 심어 놓았고, 이 두수도 나와요. 그래서 요보다는 분갈이 해 놓으니까 요보다는 살짝 크면서 이렇게 굳혀지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먼노하고 비슷한 상아도 있어요. 상아는 가격은 5,000원 하네요. 먼노처럼 통통하고 백분도 있어서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쭉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고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